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제 보훈부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부가요, 최근에 이 독립유공자 공적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보도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국가보훈부가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 그 다음에 김원웅의 부모, 이두 사람의 공적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다. 아마 그때 이게 논란이 있을 때 저희가 뭐,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문재인 때이한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과정입니다. 자, 우선 손혜원부터 한번 볼까요? 손혜원의 부친은 손용우라고 있습니다. 손용우라는 사람인데, 이 손용우라는 사람이 6차례에 걸쳐서 예전에 손혜원 이전 의원 측 가족들이 이 독립유공자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빠꾸가 됐어요. 그 뭐라면 안 됐습니다. 근데 7번째 했는데 바로 돼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손혜원 아버지는요, 손용우라는 사람은 실제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서 청년당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1989년도에 가평경찰서 그때 사실관계 조회 기록을 보니까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1947년 말에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1948년에 남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작하려. 그리고 간첩이에요. 네. 자, 6.25 당시에 북한 중앙정치국과 대접선에서 활동한 후에 남한에 잔류했다는 기록이 당시에 성북경찰서 사실조회 회보에 1990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48년 4월 달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류를 살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냐면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당 가일면 세포책으로 활동했다는 치안본부 기록이 있습니다. 이래서 6번이나 안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청년동맹 활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북으로 월북했다가, 그것도 자진 월북 자진 아닙니까? 월북했다. 다시 거기서 뭐 공작원 교육 같은 거 받았겠죠. 그리고 난파돼서 지금 그 현종님이 설명하는 대로 그런 그 저기 사실상 반대한민국적인, 네. 그때는 물론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는데, 하여간 이런 그 자유민주 국가가 남쪽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하려고 했던 거 네.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6번이나 이제 퇴짜를 맞은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 6번이나 이제 퇴짜를 맞은 거를 2018년에 심사 기준이 변경이 되죠. 그렇죠. 심사 기준이 변경이 이게 문재인이 또 저지른 패악질 중에 하나인데 심사 기준은 어떻게 했는가? 또 일제 강점기라든가 해방 공간에 있어서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활동에 대한 해석을 좀 바꾼 거예요. 해석을 좀 바꿔서 이 사람들이 또 크게 보면 넓게 보면은 반일을 한건 맞지 않느냐? 반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그 물리치는 활동이 반일이니까 크게 보면 그게 독립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해석 변경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뭐 손혜원이 이 심사기준 변경한다든가 그때 보훈처장 그 피우진을 또 피우진 자기 방으로 불러다가 불러서 또뭐 부적절하게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7번째 자기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만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일제에는 이제 공산주의 활동들을 했다든지 뭐이 정도까지는 이제 뭐할수 그렇죠. 있어요. 문제는 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했다든지 북한 정권의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이 활동할 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김원봉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재인이 김원봉을 우리나라 뭐 군의 무슨 뭐 뿌리처럼 얘기했죠. 뿌리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원봉 선생 어쩌고 하면서 어혈단 이야기를 네. 하면서. 근데 김원봉은요, 북한의 공식적인 직함이 있었습니다. 국가 검열사, 네. 그러니까 초대 내각의 장관이었고, 그렇죠. 그 장관, 그 김일성, 그 저기가 똘마니아 되었고, 여기 남침하는데 같이 동조했던 사람. 동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초대 내각의 장관이었고 국가 검열상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김한범 선생이라보다 한국군의 뿌리라고 해요? 야. 정신 나간 거죠, 그. 그리고 그게 지금 북한군 무슨 뭐 저 애국열사는 게. 네, 있죠,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의 유공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네. 우리가 딴 건 인정하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던 사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에 간첩 활동을 했다든지. 자, 손혜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게 기록들이 제가 아까 불러드렸습니다만은 다 사실관계가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섯 번이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 국회의원 돼서 이거 하려고 김우진이 불러다 압박하고 자 그랬는데 바로 이 신청을 언제 하냐면 그 오빠라는 사람이 이 저 보훈처에다가 전화로 신청했어요. 예. 전화로 아 맞다 맞다. 바로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아, 왜 그랬냐 하니까 아. 결국 다 돼서 그냥 그 알리바이 맞추려고 전화로 서류도 안 하고 그냥 전화로 신청해서 그 다음 하고 더군다나 그 다음에 무슨 8.15 때인가요? 예. 그 손혜원 어머니가 나와서 직접 하도록 그때 대표로 하도록 했어요. 글쎄요. 예? 그 문재인이 직접 가서 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한테 그 주로 휠체어 타고 나온 분한테. 자 그러면 이 독립유공자 애국장인데요. 이 애국장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냐면 자, 매달 유족한테 151만 원씩 줍니다. 아 그래요? 매달. 그럼 그렇게 어머니가 매달 151만 원씩 받아요. 이야. 그리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들들, 네. 자녀들, 자녀들이 얼마나 받냐? 148만 원씩 받습니다. 한 달 아. 애족장을 받아요. 네. 이 독립교 유공자 5급인데요. 애족장인데 네. 이게 104 이제 지금 현재 151만 원 받고 아. 이게 그 다음에 저 자녀가 간다면 148만 원씩. 야, 그렇구나. 네. 네. 최근에 여러분 보셨죠? 우리 저 6.25 참전용사. 8만 원, 그, 저, 돈이 없어서 맨날 그러니까, 그, 하시던 분. 그 부산에서 네. 그게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저, 에, 뭐죠, 참전, 네. 그, 네. 저. 35만 원 받아요. 네, 35만 원이. 네. 그래갖고, 그거 안 되니까, 그, 저, 마트 가갖고, 그, 저기, 반찬 같은 거 몇 번 훔쳐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네. 참, 정말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원웅 부친인데요. 김원웅 부친이 김근수라는 사람이 있고 엄마는 전월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을 김원웅이가 이제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요, 그동안 안 해준 그 저 그동안 이게 이 문제가 보니까 김근수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1960년도에 돌아가신 그 김근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평양북도 출신이고요. 이분은 사실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김원웅의 아버지인 김근수는 1992년에 이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였던 그때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이 경상남도 출신이에요. 네.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달라도 한참 다르네. 네. 서로 다른다는 사람이고 자 그리고 모친 전월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전월선의 그 유공자는 언니, 이모, 전월순 이 사람인 이제 그 전월선 이 전원순입니다. 이 김원웅의 모친은. 근데 이 언니가 전월선이에요. 그러니까 김원웅의 모친은 전월순이고 순이고 언니가 진짜 뭐 그 독립운동한 사람 전월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은 끝자가 전월, 다르다는 거예요. 전월선은 실제로 이제 독립운동을 이 양반은 했고 실제로 독립운동을 저 했고 전원수는 이 독립운동도 안 하고 1940년도에 또 창씨개명도 했어요. 당시 창씨개명을 했는데 김원웅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씨개명한 사람들은 다 친일파다 그랬어요. 자기 엄마가 창씨개명했어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도 친일파네. 네. 그리고 이 전월 저 선 같은 경우는 독립어용군으로 실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언니, 어쩌 이모의 경력을 자기 엄마한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받은 거예요. 이모 경력을 그 훔쳐가지고 그렇죠. 자기 엄마 경력으로 조작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시에도 이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마 아까 우리 감독님 책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책자를 만화책을 발행했는데 저건 전월선이잖아요. 네, 자기 어쩌 책을 제일 두껍게. 정말 안창호 무슨 안중근보다 더 두껍게 발행을 했어요. 저거를 또 전국에 있는 저 도서관에다가 전부 다 했습니다. 야, 김원웅이 광복 회장 시절에 한 짓이 저거예요. 왜 이봉창 의사 그거에 한 배 반은 되나 네. 두께가. 예. 네. 야, 참. 자,
자, 이러니까 지금 하는 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희선 전 의원이라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한참 때 열린우리당 때. 네, 네. 그 독립유공자 뭐 자녀라고 그랬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자기 부친이 김학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김학규라는 분은 평생 그 광복군 제3지대장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하고 자기 그 김희선 씨하고 본관이 달라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진짜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만주국 특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친일파를 활동하고 그거를 싹 딴 사람으로 바꿔갖고 독립유공자의 자식이다. 호적 조작. 호적 조작을 해서 그때 활동한 거. 이게 박탈이 됐어요. 이러니 지금 이 김근수라는 지금 김오능 같은 경우도 했던 게 김근수 원래 이분은 광복군 출신에 대통령 포창까지 받았는데 이미 196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오능 아버지는요. 실제 아버지는 1977년도에 건국포장, 1990년도에 건국훈장 애국장, 1992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그 문제투성이었는지 다 네. 확인이 되니까 이거 이제 다시 재검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재검증해갖고 이제 서운 취소해야죠. 이제 이것도 정말 국가기강 바로잡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혈세로 아까 뭐 아우 한 달에 154만 원이요? 네. 아, 그 제일 낮은 단계요. 제일 낮은 5급인데. 5급이. 야, 참. 그러니까 이게 그 보훈처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아까 막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기준을 바꿔서 사회주의 활동했던 사람 하면서 두리뭉실 손혜원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주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또 대통령이 직접 또 행사에다가 그냥 그 대표주자가 한자 하잖아요. 그걸 보자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저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지금 이 보훈부가 하려고 하는 게 조봉암 선생, 그다음에 김가진 그 우리나라 그 저 개화파의 어떤 문신이었던 독립운동가였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유공자 선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이건 뭐 저쪽 정권이고 뭐 좌우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한 친일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를 지정을 안 했어요. 이 아시겠지만 조봉암 선생은 원래 이게 그 아주 옛날부터 철저한 막시스트였습니다. 그 오리지널 이제 저거였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네. 조봉암, 죽산 조봉암은 이제 박헌영하고 같이 네. 그 조선공산당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박헌영보다는 조금 이제 급이 낮았죠. 약간 낮았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던 건 맞고 그런데 이 사람이 1946년에 확실하게 전향을 합니다. 전향하죠. 전향도 그냥 전향이 아니라 모든 문서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하면서 사실상 공산당 그 반대 비판 활동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 밝혀지지 않은 그 현대사에 따르면요. 이 조봉암 씨를 이 전향시키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미국 쪽에서. 미군정청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아. 조봉암을 딱 불러놓고요.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쫙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이 거기서 탁 뜬 거예요. 눈이 뜬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네. 내가 여태까지 헛짓거리하고 있었구나. 이 머리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딱 깨우치고 거기서 이제 이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일선을 긋고 오히려 대한민국 수립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한 반공주의자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 좌익을 했던 조봉암 씨를 이제 농림부 장관에 앉혀놓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봉암 씨가 뭐를 해요?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 하잖아요. 네. 농지개혁. 이게 사실 그 조봉암과 이 인천 김성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또 나중에 또 이승만 대통령에서 오해를 받아갖고 또 간첩으로 몰려갖고 네. 사형을 당하죠. 그 두 번 또 출마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정적되면서 뭔가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네, 진보당 된다. 사건으로 그때 네, 진보당 사건. 그래서 이런 그 좌익을 했지만 분명한 전향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그 농지개혁이라든가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에 공헌한 거
이런 분은 줘야죠. 근데 이게 그동안 정권들이 왜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이제 독립이고 안 했냐 그러면 1941년도에 12월 달에 그 매일 친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는데요. 거기에 장병 위문을 위해서 휠병금 150원을 납부했다. 요런 그 공고가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친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못 준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 김가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일본에 상주했던 외교관이고 굉장히 개화파를 했고 독립의 역할을 한 분이고 상해 임시정부를 직접 찾아가서 상해 임시정부의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특히 이분은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을 해서 여러 가지 독립의 운동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분이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그동안 안 한 이유가 뭐냐면 1910년도에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이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남작 자기를 수여를 받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안 저 없앴다. 근데 그거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독립유공자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유를 따져보면 근데 이분이 그걸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그냥 이분은 독립운동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그 실질적인 활동들을 몰래 또 이 상해까지 넘어가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해서 독립유공자를 안 시켜준 것을 지금까지 그냥 문제 삼아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손혜원 아버지나 이 저 김원웅 부모 같은 거 다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박민식 장관이 이건 바라잡겠다. 더군다나 조봉암 선생, 축산 조봉암 그 후원의 그 기념사업회가 그 요번에 누군 주대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럼요. 기념관에 거기 이제 공동준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사실은 이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됐 집행됐던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쪽 단체도 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동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제 주대환 선배는 제 이전에 잘 아시죠? 그 빨갱이 예. 활동 같이 해갖고 근데 이분도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좀 온건한 사회주의자, 뭐 사민주의자 뭐 하다가 네. 이 죽산 조봉암을 조명한 거예요. 죽산 조봉암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조봉암으로부터 뭔가 현대적인 교훈을 찾아내자. 네. 죽산 조봉암을 연구하다가 이 주대한 선배가 어떻게 됐냐면 인천 김성수 또 팬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죽산 조봉암의 최대의 성과가 농지개혁 아니에요. 이 농지개혁이라는 게 인천 김성수는 그 당시 대한민국의 대지주였어요. 대지주의 협력 없이는 이게 불가능했던 네.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익이었던 김성수가 좌익 출신인 조봉암과 손잡고 만들어낸 게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대한 선배가 조봉암 연구하다 나중에 인천 김성수 팬이 되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수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이나 이런 이제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하고 우리 지금이 형격하게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핵심은 바로 농지개혁이었어요. 그렇죠. 농지개혁을 했던 나라와 못했던 나라. 지금도 필리핀 가시면 필리핀은 대농이에요. 그냥 몇몇이가 필리핀 전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민주주의가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과 김성 선생과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조봉암 이런 분들이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김성 선생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네요. 근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난 박원순 때요. 고대에 가면 인천로가 있었어요. 네. 인천로를 김성수 선생이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없애버렸어요. 그게요. 네. 이제 보니까 2018년 2월에 네. 원래 이제 인천 김성수 선생이 독립유공자 그게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저기 또 그 비슷하게 학도병 출병 권유하는 뭐 네. 사설 쓰고 뭐 했다 해가지고 네. 2018년 2월 문재인 때 그 서훈이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유공자 자격 박탈당했어요. 네. 서훈 취소돼가지고 그때 성북구청장이 민주당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로명을 인천로에서 고대로 바뀌었죠. 바꿔버렸죠. 참,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이게 공과라는 게 다 있습니다. 있죠. 어떤 예. 사람이든 간에. 근데 우리 사회가 그 공과 과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부분, 즉,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 있기 위한 그 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예. 진짜 그때 아쉬워요. 그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절 해야 되는데 사실 친일 소리 들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과가 있습니다. 옛날
그 엄혹한 시절에 우리의 지금의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때 창시개명 저 한 사람들 보고 왜 그런 거 창시개명 아니면 다 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요 포인트 하나만 1945년 이제 8월 15일에 이제 저기가 되잖아요. 우리 네. 해방이. 근데 이제 요번에 히로시마가 8월 6일날 원자탄이 떨어지고 8월 9일에는 또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일본에 이제 사실상 그 패전 선언이 임박해 있고 네. 그래서 사실상 거기다 사인하는 건 8월 15일 며칠 전에 사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선 총독부가요. 뭘 하냐면 자기들 이제 8월 15일날 항복 선언하면 이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져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좀 평화롭게 가고 싶은 거죠. 조용,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군사적인 무력 충돌 없이 네. 그냥 그 일본으로 귀국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거기에 협조해 줄 수 있는 조선인 중에서 좀 실력 있고 대중적인 이 통솔력이 있는 리더들을 찾습니다. 제일 먼저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 고하 송진우예요. 고하 송진우 선생이 그 일본 총독부에서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 우리가 다 그 치안권과 뭐를 다 넘겨주겠습니다.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네. 그걸 거절하는데 이 고하 송진우가 또 인천 김성수하고 아삼육 아닙니까? 네, 네. 둘이 같이 동아일보도 그 경영하고 고대도 만들고 뭐 등등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는 게 여운형이에요. 여운형은 중도 좌파라 알려졌고 박헌영하고도 잘 통하고 이 여운형이 그 통치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넘겨받은 게 통치권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통치 자금도 넘겨받았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역사의 비밀로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좌파들은 여운형 하면 뭐 대단한 영웅처럼 이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네. 역사 쪽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파들이 관심도 없었고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학계가 전부 다 좌파들이 다 장악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다 해석을 해서 왔어요. 저는 이 부분도 진짜 앞으로 보수 우파들이 관심을 갖고 역사 문제에 대한 좀 접근을 특히 서울대 뭐 국사학과 이런 데는요. 네, 좌파들이에요, 그렇죠. 다.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요하 백님, 고맙습니다. 아, 윤하 백님. 자, 그리고 진실님, 고맙습니다. 아, 젤링님, 지원이 현정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파님, 국힘, 정부는 우파 연예인, 개그맨 최국, 김영희 이런 분들을 힘들게 우파 성향 만들어내면 싸워줬는데 어떻게 생활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게 없는 국힘 좀 제발 신경 쓰자. 라는 말씀 하셨고요. 빈유님 고맙습니다. 김양희님 고맙습니다. 공명호소님, 언제쯤 이재명 감옥 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한종식님, 최진봉 복귀왕 등 수많은 좌파 개변들의 속시원히 대처해주는 두 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님께서는요, 지난주 독일을 갔다 오셨는데, 아우토반도 구동도경의 도시들 굉장히 퀄리티가 낮습니다. 100배 위에 있는 나라가 흡수통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손해원으로 또 우리 체리공님께서 삼행시를 해주셨네요. 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해. 해벨레 춤추며 성주참에 욕보이더니. 원. 원한 사람 없는데 혼자 생쇼라니 가엾구나. 애처롭구나.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